자, 민성이 오늘 뭔가요? D에, 아닌데, 복화 2에 3인가요? 챌린지 늘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무엇을 원한다. 뭔가를 원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넛 한 개를 원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want a donut. 도넛 한번 써볼까요?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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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O N U donut. 끝. 왜요?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쓰기 이렇게 연습공책에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I want a donut. 에이. 또 not 이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뒤를 빼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 일단 어거스트 그렇지 아가스트 아가스트 얘는 아타몬 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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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럼 오럼 아가스트 아가스트 오케이 선생님 경고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A가 몇 가지 소리가? 다. 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 얘기해 볼까요? GH는 하이 그럼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DH는 이게 뭐예요? 또 놓치 본다. 이거는 얘는 right. 이거는 그래서 GH가 뭐 어쨌는데? GH가 이 소리 난다. GH가 이 소리를 낸다고?
이게 다 합쳐서 뭔데? 하이. 하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 뭔데? 아이는 어떤 소리 갖고 있어요? 아이 소리를 갖고 있긴 한데. 아이가 갖고 있는 소리 몇 개예요? 세 개죠. 내 눈치 그만 보고요. 세 개죠. 뭐뭐뭐 갖고 있어요? 아이, 어요.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하이. 그럼 여기 아이가 무슨 소리 냈을까요? 아이 소리.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하이. 다 합쳐서 무슨 소리예요? 제이씨 소리 안 난다고 B 마지막에 했습니다. 응?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어 소리. 역가의 소리. 너. 역가의 소리. 너. 얘가 내는 소리는? 너. 그래서 합쳐서? 더나. 뭐 이게 길다고 어렵다고 뭐 못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 AU가 무슨 소리 나는지, GH가 무슨 소리 나는지, 또 나우 그 흐트가 아니고 너. 또. 어? 나우 그 흐가 아니고 그냥 너. 또. Not. Not. 이상하다. 오늘 갈 길이 뭔데 나머지는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나머지요? 뭐 공룡이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준비됐어요? 이건 아마 준비됐을 것 같은데. 어? 준비됐을 것 같은 건 뭐야? 됐으면 된 거고 네가 연습 안 했어? 연습해가지고 아 나 이거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아 이건 아직 모르겠다. 어? 했어요? 이거 말고는 딴 거는 됐어요? 얼마나 헷갈리던데? 뭐 어디가 헷갈리는데? CH하고 그 다음에 나무 C하고 그 다음에 계속 O하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 그 다음부터 가끔씩 헷갈리긴 하던데. 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도넛을 원하면 뭐라 그런다?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도넛의 뜻은 뭐예요? 도넛의 뜻이 그냥 도넛이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요. 선생님이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 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말은 일단은 그냥 이 도넛이 있다는 그냥 한계로 생각하는데 영어는 우리는 한계로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한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냥. 개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외국 영어에서는 그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항상 하나에라는 뜻을 가진 A를 문장에 붙인다. 설명 잘했는데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네요. 이름씨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녀석과 뭐 할 수 없는 녀석으로 구분합니까?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구분하죠. 도넛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표현에서 한 개의 도넛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도너츠가 아니죠. 도너츠 하면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너츠 하면 여러 개 복수 형태라 그러죠. 그렇죠? 도너츠 돼 있으면 어를 붙일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어의 뜻이 뭐니까? 하나의란 뜻인데 하나의란 뜻이니까 한 개처럼 의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형을 쓸 수 없겠죠. 좋았어요. 자 그다음 네. 어 너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의 도너츠 하나의 도넛이면 도넛이 일단 어떤 아니고 그러면 너는 원하니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언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영어로 when when where who what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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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는 넌 무엇이니? 이런 뜻이죠. How are you? 너 뭐야? 이 뜻이죠. 그렇죠? How are you? 하면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무엇이 how라며. 그럼 how are you? How? 무엇? Are you? 너는 이니? 넌 무엇이니? 궁금하면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죠. 무슨 무엇이 how입니까? 이 친구야.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잠깐만. What? 이것은 무엇이니가 뭐냐고요?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저것은... What 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참 오래도 걸린다 이놈아.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뭐라고요? What is it?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직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것들은 뭐니? What is, I, what is this? I just don't know. What are they? 응? 그것만 하는 거. 그것들이면 되게...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Are they... 이거 뭐예요? 줄임말이에요. What is? Is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요. Are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를 두 개 놨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요. that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at은 안만 길어봤자 that도 안만 길어봤자 참 that도 안만 길어봤자 뭐였더라 남자예요? 아니 아 it 여자예요? 여러 개예요? 아니. 한번 길어봤자 뭐겠어요?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할 때 What are this이야? What is this이야? What is that? This 뜻이 뭐예요? What is
디스의 뜻이 뭐냐고요? 디스의 뜻. 이게 이렇게 오래 대답하는데 오래 걸릴 질문입니까? 그래도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한 거예요? 아니요. 엄마 길어봤자 뭐예요 이건? 엄마 길어봤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들도 있다고 배웠는데. 이것들은 이것들은 뭐예요? These라고 써놨네요. These. 이것. 이것. These. 이것들. These. These. 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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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Does. 저것.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이것들 뭐예요? What is this? I discovered. What is this? Thes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se. 안만 길어봤자 they가.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니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What? 그것들 그것들 일단 했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곤란한데요. 그것들 그것들이 할 때마다 새로우면은 뭐하러 수업합니까? 그것들 그것 그거 뭐예요? What is it?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막 길어봤자 it 또는 it이 되는 애들 하나. 그래서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그거 뭐예요? What is it? Thes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s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os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 뭐예요? What are they? 저것들 뭐래요? What are they?
그것들이면 손가락질 하는 얘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느낌들이거든요. 손가락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면 뭐야? 가까이 있는 한 개면 this. this. 멀리 있는 거 한 개면 이런 느낌이면 that. 이런 느낌이면 이런 느낌이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면 저런 이런 느낌이면 네? 자,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옛날에 가르쳐줬던 거 그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C단계까지 내려왔어. C단계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다시 되돌아가면 어디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로 되돌아왔어요. 이것도 하다가 말았네. 참. 여기서 무엇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how라 그래하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무엇이 영어로 뭐예요? 무엇이 이거 씨 어떻게 하나? 무엇 눈치 보고 답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영어로 뭐예요? 이거 뭐니? What is it? 이거 뭐니? What is this? 무엇이 그럼 영어로 뭐예요? This. 아, this가 무엇이야? This가 This가 무엇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민성아? What? What은 몇 가지 뜻 갖고 있어? What은 일단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무엇하고 그리고 또 What color? 무슨 색깔입니까? 그냥 두 번의 뜻이 무슨 꼭 힌트를 줘야 됩니까? 이제 네가 다 알고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응? 눈치 좀 그만 보고요. 나 좀 그만 쳐다보고 여기를 좀 보라고 여기를. 다 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빨리 꺼내는 연습 좀 해. 어떤 어떻게? Why? 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Why가 아니고 Why는 여섯 번째. 그러면 How? 너 어떻게 지내니가 뭐였어요? 너 어떤 니가 뭐였어요? How are you?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Why? 좀 이제 알자. 네.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거 뭐예요? What is it?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너 어떻게 지내니? 너가 영어로 뭔데? You인데.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했던 영어다. 너 왜 울고 있는 중이니? 아, 너 왜 화가 났니? How? 너 왜 화가 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응? 네 생일 언제니? When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것은 언제니? 그것 너의 생일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거 뭐니? 이거 What? 뭐니? What is this?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떤니? How are you? 너 왜 화가 났니? 좋습니다. How is 왜가 영어로 뭔데? Why 너 왜 화가 났니? Why is your angr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너 어떻게 지내? 너 어떻니? How are you? 이거 뭐예요?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왜 너 화가 났어?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해야 물어봤지 않나요?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이것은 뭐예요? 좀 빨리 속도 좀 내보자. 어? 이것은 뭐니? How is it?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When is your birthday? 너의를 답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너의가 영어로 뭐냐고요?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이거 뭐야? What is this? 너 왜 화가 났어? Why are you angry? 너 어떻게 지내? 어때? How are you? 저거 뭐야? 아 이거 뭐야? What is this? 너의 생일 언제야? When is birthday? 너의 When is your birthday? 너의가 영어로 뭐냐고요?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했다. 어?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왔어. 어 너나세 뜻이 뭐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얘를 뭐로 바꾸겠어 묻는 말에서 얘는 물어봐보겠어. 그러면 이 자리에 뭐 놓으면 돼? Want to... 우리말로 뭘 넣으면 돼요? 어, 도넛이란 대답도 하고 싶구나.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언제? 너는 언제? 너는 원하니 어디? 너는 언제? 원하니 누구? 너는, 너는 원하니 무엇? 너는 원하니 어떤? 너는 원하니 어떻게? 너는 원하니 왜? 무엇을? 이게 이름씨라고 하는 순간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는 사실 정해졌어. 얘가 이름씨라며. 어? 어? 이게 무엇이니? 어?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민성이잖아.
내가 이름씨가 뭔지 옛날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어?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요? 이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선 이건 아니겠지, 이거겠지. 아유, 드디어 한 문장 이제 마무리해 가나? 자, 그러면 도넛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될 건데 얘를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You are 막 뭐 규칙 배운 건 아무 상관 없구나. 그래, you are 해봐라 그래, 네 마음대로. "뭘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도넛 한 개를 원한다." 이거 하고 있어. 아주 간단한 표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 표현 학교에서 틀림없이 배울 거예요. 예? 학교에서 배울 때 뭐 하고 있어요? 응? 자, 그래. 모르겠다 치자. 나하고도 배웠어요.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잘하고 있어. 슬슬 또 눈치 보기 시작한다. What? 뭐 이렇게? 자, 보면은 맨날 똑같은 거 우리 한다 보면, 야, I want a donut 했듯이 나는 도넛을 원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어, 여기 누가다 부분만 읽어봐. 아, 나는 도넛이다 하고 있어? 아, 아이하고 도넛이 누가다야? 나는 도넛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도넛을 원한다 해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고요. 뭐뭐 한다 라는 말은 여기 있네요. 어? 누가, 내가 뭐 한답니까? 원한답니다. 내가 원한다 이런, 누가, 내가 다 원한다. 어? I want a donut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I want to. 내가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묻는 말 만들 때마다 내가 물어봐.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누가, I, 다, want. 그림 그려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림도 그려줄게요. 누가, I, 다, want. 이 누가 다 막 이렇게 만들어졌어. 누가 다 맨날 영어에서 땅콩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 누가, 내가, 다, 원한다. I, wan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그렇게 어려워요? want 뜻이 뭔지 물어볼까요, 내가? want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뭔지 또 물어봐야 돼?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일단 뭐가 있어? 중에서 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고 있을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그 다음 말 네가 해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선생님 뭐 한 네다섯 번 얘기했는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스무 번 정도 넘게 얘기했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맨날 질질 끌려다니지만 말고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틀림없이 묻는 말 만들어보자고 할 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맨날 따져봐. 맨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를 따져봐야 묻는 말 만들 때 안 그렇던가요? 자, 그래. 모든 하다시 속에는 그 다음 말을 네가 해달라고. 스무 번도 넘게 들은 말이잖아. 일단 하다시 속에는 하다. 하다. 그 다음 말을 해달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뭐가 두 또는 더 가 숨어 있다고요. 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걔가 숨어 있어서 뭐 어쨌다고 어쩌라고? 어?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어려워요? 난 좋아한다. I'm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똑같은 거 아니야? Like 뜻이 뭐야? 좋다. 하고 좋으냐 뜻이. 그래요? like의 뜻이 그래요? 좋은 이에요? 얘가? 좋아하죠. 얘 뜻이 좋아하다니까 나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I like 이렇게 하는 겁니다. I'm like가 아니고요. 그리고 얘가 좋아하다랑 하다시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어떻게 된다? 아이 뭐? Don't like. I don't like 된다고요. 넌 좋아하니는 뭐야?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응? Yes, I do. No, I don't. Yes, I do. 너는 좋아하니라는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요? 왜 do you like일까? like가 하다시라서 응? 응? 나는 원한다. I want. 난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넌 무엇을 원하니?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네요. 넌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나는 도넛 한 개를 원합니다. I want a donut. 민성아, 뭐 다른 거 자취하고 너 공부하는 게 맨날 대답할 때마다 눈을 요렇게 하고 날 봐. 어? 뭐 여기 내 얼굴에 답 써 있냐? 어?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어. 어? 아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라고 내 얼굴을 왜 보고 내 눈치를 왜 봐? 공부가 눈치 보고 하는 거야? 아니요. 응?
자, 또 오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에 대한 얘기 또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난 도나, 너는 무엇을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나는 도넛 한 개 원해요. I want a donut.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보라색 고양이 한 마리, 새끼 고양이 원해요. Purple 써볼까요? P-U-R-P-A-E. 오케이, 저는 고양이, 아, 보라색 고양이 한 마리 원합니다. I want a purple kitty. 오케이, a purple kitty. 무슨 뜻이에요? 보라색 고양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니? 예,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do you want?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아이고야.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아이가 다 원트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면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하다시라면 다시 종류가 셋으로 나뉜다 했는데, 하다시 투, 하다시 더즈, 하다시 디드. 지금 뭐예요? 지금 하다시 투. 하다시 투가 들어있을 때는 하다시의 모습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가 단어장에서 받는 모습 그대로 있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She is what? 왜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은 want가 하다시인데 하다시랑 그 같이 쓰는 게 이상 같이 쓰는다 이제는. 이 문장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누가 she 다 want to 아니 나오기는 뭔가 좀 이상한데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인 경우구나 이거는 그치? 그쵸? 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지 그치? 네.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비동사면 비동사고 하다시면 하다시고 양념시면 양념시인 거지. 비동사도 쓰고 양념시도 쓰고 하다시도 쓰고. 그러면 she want. 이거 학교에서 못 봤어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3인칭 단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 아. 3인칭 단축까지 못 들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을까? 에스는 뭐가 좀 두 개 이상이 있을 텐데. 아, 원하다들이야 이거 원하다들. 이거 여럿이라서 S 붙은 이름 시에 S 붙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 지금. 이 속에 더즈가 숨어 있거든요.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원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이기 때문에 원트의 모습이 바뀌지 않지만 그가 원한다. 그녀가 원한다. 그것이 원한다. 그가 원합니다. He 그녀가 원합니다. She wants. 그것이 원합니다. It wants.
왜 이래야 되냐? 여기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있기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He don't want. He don't doesn't want. Does가 숨어있다며. 근데 무슨 don't겠어? Doesn't겠어? 그녀는 원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want. 그는 원하니? He wants.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는 원한다. He want. 그는 원하지 않는다. 그는 원하니? He wants. 그는 원하니? Does he want? Does가 숨어 있다며. 히, 시, 잇 뒤에 있는 하다시엔 더즈가 원래 숨어 있었다며. 응? 오케이. 그녀는 보라색 고양이 한 마리를 원합니다. She wants purple kitty. 그녀는 보라색 고양이 한 마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She wants. 그녀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want purple kitty. 어는 왜 안 넣어요? 영어 문장인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라. 그녀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합니까? She wants purple. She wants a purple kitty. 잘 생각하고 답해봐. 그녀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합니까? Does she want야? Does she want야? Want. Okay. 자, 이제 딴 얘기 하려고 그랬어, 원래 이 문장에서. 자, 이번에는 문장이 있었는데. 퍼플 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 시작. 퍼플 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 시작. 묻는 말은 일단 이걸로 나는 원한다는 이걸로 바뀔 거고요. 오케이. 퍼플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 나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해. 너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영어로 이번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Do you
어떤 색? 보라. 무슨 색? 보라색. 아니,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컬러. 무슨 색? 컬러. 무슨 책? 왓도. 무슨 영화? 왓무비. 어떤 영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영화? 왓츠무비. 왓츠무비? 에이. 어? 왓츠무비? 왓무비. 어떤 책? 왓북. 어떤 고양이? 왓캣. 아니 왓키디. 왓캣, 왓키디.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Do you want 왓키디? 너는 어떤 고양이 원하니? What kitty do you want? 나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합니다. I want a purple kitty. 아휴, 인체 중학교 올라가면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이다. 갈 길이 멀었다. 오케이. 저는 진짜 공룡을 원해요. I want a real dinosaur. Real 써볼까요? Right. 이제 앞으로 쓰기 10번 해가지고 나한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줄까? 어? 응? 10번 정도 쓰기 연습했어? 어떻게 해요, 쓸 때? 어떤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뭐 도넛 할 때 D-A-U-G-H-T-N-U-T 뭐 이렇게 해요? 그냥 막 써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혹시 쓰는 게 아니고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쓰기 연습하라고 그러면. 쓰기 연습할 때 너의 손과 머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입도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쓰기 숙제 해. 그러니까 진짜 쓰고 있습니다. 쓰기 숙제를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틀리지 않고 쓰도록 이제 익히막습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그냥 막 하라니까 막 이래갖고 기억에 남나요? 어? 도. 도. 너 소리 안 나는 애 있지? 네. 도. 도. 너. 너. 트. 트. 그쵸? 네. 펄. Pearl. Purple. Purple. Pearl 소리 나는 애 쓰고, 아, 얘가 Pearl 소리 날 수 있겠구나. 이 U, 어, 중에 어 됐네. Pearl. 어, Pearl 맞네. Pearl. Pearl 하고, 을이네. Purple. 배운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파닉스 할 때 이런 거 연습했잖아. 그쵸? 그래서, I want a real dinosaur 써볼까요? I-N-O-S-A-O-R 잘했는데 누구나 오케이 지금 어디 틀렸어요 지금 근데 리얼이랑 틀린 것 같은데 A가 아니라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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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가지 소리, 소리 몇 개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뭔데? 이, 에. 여기서는 뭐 되고 있어? 이. 몇 가지 소리 뭔데? 리.
이렇게 하면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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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왜 혀가 밖으로 을 소리 할 때 혀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여?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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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갈수록 소리 더 이상해요. die die no no sau sau or or dinosaur dinosaur. 어? 뭐지? 오 소리. 오 소리 난다 그랬죠. dinosaur dinosaur dino sor or 5R이야. 5R은 도넛 할 때도 AU 있었다. 도. 도넛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죠. 고양이는? 셀 수 있죠. 공룡은? 공룡 못 세죠, 그쵸? 공룡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잡혀가죠. 그쵸? 왜?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는 셀 수도 없는 거군요. 그쵸?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 셀 수도 없는 거죠. 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 셀 수가 없죠. 어? 그렇죠. 지금 왕이 존재하지 않잖아. 한국에는. 그렇죠. 왕 한 명, 왕 두 명, 조선시대 왕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 왕도 셀 수 있어요? 지금 왕 없는데? 어? 응? 공룡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억지로 얘기하지 말고요. 공룡 왜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넣으면 안 되겠다, 그치? 셀 수 없는데 하나라고. I want real dinosaur 이래야 되겠지, 그치? 맞아요? 아, 셀 수 있죠? 네. I want a real dinosaur. 오케이. 그 다음. 저는 아이스크림 약간 원합니다. some 써볼까요? S-O-M-E 아이스크림 써볼까요? I-C-E-C-R-E-A-M 아이스크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어 단어로서 셀 수 없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I want some book. 아 맞네, 북 책에 쓸 수가 있으니까 SM 붙여줘. some이 붙었잖아, some. 어? some을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이상이란 말이야? 두 개 이상이란 말이겠지. 그치? 아닙니까? 난 책을 좀 원합니다 했어. 난 책 좀 원해요 이랬어. 그럼 한 권만 달라는 겁니까? 아니, 두 권 이상 좀 달라는. 그러니까. 응? 북은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아이스크림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약간의 사탕을 원해요. I want some candy.
사탕 셀 수 있나 뭐? 사탕 셀 수 있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Mom, I want some candies. 그렇죠. 아,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수업은 일단 I want 해서 뭘 원한다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want가 원하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 고양이는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너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하니?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뭐 이런 것도 배웠어. 너 무엇을 원하니? 뭐라고요?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무슨 고양이,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까 어떤 What? What's your...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Do you... 너는 어떤 책을 원하니? What do you... What do you put?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는 어떤 책을 원하니? What 고양이? What's kitty? 왜 자꾸 watch래? What is watch? What 하고 점 찍고 s 있는 그거 말하는 거야? What kitty?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What kitty? 너 무엇을 원하니? 그러면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하니 해볼까요? What color do you like? What book do you like?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거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고양이를 너는 원하니? What kitty? What kitty?
do you kitty? What kitty do you want? 아닐까요? What kitty do you want? 지금 한 시간 넘게 하고 있대요. 이거 효율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하나만 하세요. 했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가 했는 거 기억 못하는 이유는 공부하고 수업 내 설명 듣고 있었대. 뭐랄까. 아니 그 뭐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니까요. 너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 나는 왜 설명한 걸 왜 다음번에 잘 기억을 못할까? 응? 뭐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기억력 안 좋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기억력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도 안 나요. 네가 뭔가 습관이 좀 이상해. 뭐 그냥 그때 막 말하고 나서 말하기 급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설명해주면 아 이제 넘어갔다. 이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갔다. 이제 곧 끝나겠지. 설명해주면 그거를 귀담아 들어놓고 다음번에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 이제 곧 끝나겠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혹시 아닌가요? 모르겠어 사람마다. 내가 네 머릿속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눈빛을 보면 어쨌든 뭔가 대답할 때 계속 내 눈치를 봐. 왜 도대체 내 눈치를 보고 눈치 보고 답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답하면은 선생님 표정 보고 아 맞았구나 표정 보고 틀렸구나 이거 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가 아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